안녕하세요. 상의보입니다. 콩잎인데요. 요거는 양대 콩잎입니다. 이런 콩잎이 많이 나오거든요. 시중에도 팔고 길에도 팔고 조금 어리고 부드러운 잎은 쪄서 좀 드시고요. 이렇게 좀 콩잎이 조금 억세졌을 때는요. 그냥 드시기 그럴 때는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. 콩잎이 성인병 예방 뭐 여러 가지 다 좋다지만요. 특히나 중년 여성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. 제가 믹서기에다 물을 넣고 좀 갈아보겠습니다. 물은 종이컵 한 컵 넣을게요. 소금을 이 정도 넣겠습니다. 약간 넣을게요. 탕을요, 한 스푼, 두 스푼만 넣겠습니다. 갈아주었습니다. 떡의 단맛을 조금, 요거 설탕 두 스푼 갖고는 떡이 좀 달지 않거든요. 삼성탕을 자, 수저 끝부분으로 약간만요, 여기다 넣고, 반죽을 박으면서 해주시면 좋아요. 자, 이 정도 버무렸으면요, 손으로 한번 주물러 볼게요. 두 스푼 정도만 더 넣고요, 헹궈서 넣어주겠습니다. 그 송편 만드는 정도의 농도 있죠? 이 정도로 무쳐질 정도로만 이제 주물러 주겠습니다. 자, 요거는요, 떡을 이제 찜기에다 찌시면 되는데요. 요거는 물에 적셔서 깔으면 돼요. 개떡 만들듯이 이렇게 둥글게요. 단 거 싫어하시거나 뭐 곰을 싫어하시면요, 그냥 이렇게 옛날 우리 개떡 만드는 것처럼 푸콘 같은 거 나오면 삶아서 넣으셔도 되고요. 요거는 제가 지난번 만들어 두었던 깊이 곡물입니다. 곡물에다 설탕을 좀 넣었거든요. 이렇게 드셔보시고 좀 달달하게 만든 다음에요. 이게 지금 제가 냉동시켰다가 해동시켰거든요. 해동시켜서 설탕 넣으면요, 금방 설탕에 녹아서 이렇게 촉촉하게 됩니다. 이렇게 그 송편처럼 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넣고요. 송편 모양이니까 그냥 이렇게 꾹 찍어낼게요.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 놓겠습니다. 편 다음에 이 속을 한 개 넣고요. 또 이렇게 모아서 자,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. 한 단이 다 찼으면요, 천을 덮어주고요. 고물이 다 썼으면 개떡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물이 끓으면은 찜기를 올리고요. 불을 좀 세게 강하게 할게요. 이렇게 뚜껑을 덮어줍니다. 끓으면은 중불 이하로 낮춰서 이렇게 2단으로 올릴 때는 한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. 한 25분이면 충분히 있거든요. 근데 불안하시면 한 5분 더 찌셔도 되는데요. 저는 25분 돼서 불을 끄겠습니다. 한김 조금 식힌 다음에 참기름을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. 장갑 끼신 손으로 참기름을 좀 바른 다음에요, 하나씩 들고 이렇게 문질러서 접시에 담아주시면 돼요. 지금은 제가 뜨거우니까 자, 이렇게 자, 참기름을 이렇게 바르고요,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떡이 완성되었는데요. 맛은 또 궁금하시죠?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맛있습니다. 모시떡 같은 그런 맛이 나요. 이렇게 콩잎떡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